지갑 찾은 이후로 경찰서를 처음 가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핸드폰 하면서 운전하는 장면이 나갔다가 욕을 뒤지게 먹고 자진 과태료 납부하러 갑니다. 근데 아 잠시만요. 내비 찍고 가야 되거든.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내비. 자, 핸드폰 없습니다. 핸드폰 다 내려왔어요. 여기 핸드폰 내려놓은 거 보여줘. 범법? 범법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자진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 뭐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제 영상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핸드폰을 계속 써가지고요. 아, 근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어도 봐줘야 되고.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책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게 단속할 때 입력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이거 하나가 오늘 있었어요? 아, 네. 이반 이씨가 언제지? 13시? 강변북로. 신분증 보셨어요? 여기 범칙금 신분증이 나오셔서 여기 아래 보시면 나도 계좌 있어요. 10일 이내 입금해주셔야 되고 벌점은 15점이 있는데 위반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위반 안 하시면 사라지니까 그 기준으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죠? 아, 이게 자진신고 과태료 내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운전 중에 전화만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맞다. 운전 중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범칙금 한 번도 낸 적 없는데 지금. 어,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쵸.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범칙 내줬어요. 살아야 돼? 6만 원? 내보셨어요? 응. 우와, 진짜 하고 왔네요. 그래 지금. 아, 이제 다음 업무 시작합니다. 다음 업무는 요즘은 하루에 내뉴션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맥주집이고. 네. 맥주집을 할 거고. 번호 순서대로 놔야 안 헷갈릴 것 같아. 존나 맛있는데? 그 소스가 면은 잘 지워 있어. 이건 달고 이거 진짜 맞아. 시안 지옥에 빠졌어. 어차피 똑같은 거 존나 먹으니까 계속 토할 것 같아. 이게 맛있는데? 뭔가 소스랑 먹을 거 이거 반해. 하나에 아이스크림이고 하나가 샤베트 주고 근데 여기 오늘 또 셰프가 와가지고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셰프! 하이! 아, 뭐 찍어 좋으면서 반중이랑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못봤지. 제 친구 박종이고요. 셰프 셰프. 이럴 때만 부르지. 근데 얘는 음식은 잘 못하는데 플래싱을 잘해요. 이쁘게 보이게.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부적 간다 부적. 야, 근데 수냄이 다르긴 하네. 한 번 더 보자. 어. 야, 달라! 수업이! 네, 랍스터퍼 가지마. 지나는 건데 다 먹었잖아. 아직 없어. 다 먹었다, 왜 다 먹었어? 돈 없어? 아까워서. 쌓인 거. 제가 장담할게요. 마펠로 없을 거예요. 어, 왜, 장담하면 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뻐 보이긴 할 거예요. 이거, 이거야? 술집? 어, 일단 맛 보라고. 맛? 야, 잠깐만. 이거 바지락 술집 누가 좋아하지? 바지락 술집 좋아하는 사람. 부장님? 어, 씨. 얘들 커지네? 셰프가 한 바지락 술집 전교랑 비교 전격 비교 셰프가 한 바지락 술집 네 이거 지용아이 시저 가져오세요 근데 지용이 요리 못하잖아
비주얼부터가 일단 다르잖아. 오! 국물 한번 볼게요. 어, 국물 다르다던데. 아예 처음부터 만든 거야? 응. 한 3분이면 만 3분. 3분? 3분? 우와. 3분? 좀 맛이 없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요, 아니요. 맛있어요? 아니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는데? 맛이 없는데? 아니, 아니 솔직히 아니 진짜 솔직히 해야 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불이 약, 알겠어요. 불이 되게 약하네. 불이 되게 약해. 아 근데 좀 싱거워. 살짝 매우면 되긴 한데. 매운데 싱거워. 그럼 국물이 너무 더 짜야 돼. 깊이가 없고 얕지 않아? 어, 저 좀 더 졸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야 우리는 진짜 소비자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가 아니, 바지락 솔직히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아니 저기서 자신 있던 말이야. 아니 왜 정답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뽀 정답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뽀 야 다시 해보실게요. 다시 할게요. 할게요. 근데 저희 저기 뒤에서 감자튀김 먹어봐. 감자튀김? 감자튀김 지금 만든 거야? 아 그래요. 감자튀김 맛있지?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 감자튀김 딱 이거지?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팔면 좀 아까운데? 얘도 괜찮은데? 근데 그게 익숙하지 좀 바삭한 맛이 없지? 네. 아니 근데 저거 시간이 다 돼서 그래. 아까는 괜찮았어. 그래? 어. 그러면 치즈튀김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이게 닭껍질이 진짜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저번보다 이렇게 퀄리티가 다 올라갔어요. 근데 한 번에 그걸 한 번 더 하고 냄새는 난다. 너무 딱딱하지 않아? 근데 칼이 없고 그냥. 야 닭껍질 1인자 어디냐? KFC냐 저기냐? BBQ냐? 위만 달려. 근데 BBQ만 못 따라오지. 근데 그게 튀김 자체가 그래요. 그치? 이만 못 따라오지. 맞아. 팔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안 피우고 안 파면 돼. 화가 나게. 아예 안 팔아야 돼. 껍질을. 아 그만큼 맛을 잡을 거면 하고. 아, 그거 잡으려면 안 될 걸? 한 점 떨어지는 게 안 하겠다. 아니 아니. 이거 크리스피 쳐서 먹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야 역시 우와 맛있다. 해가 다르네. 대박이다. 아이씨. 에이. 야 너 맛있게 가져오라고. 마지막 더 사와요? 같이 먹자 진짜로. 칼질 더 나온다. 우와 우와 우와. 칼 지금 그렇게 촘촘하게네. 그래 이렇게 벌어져. 좀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근데 좀 찢어지는 것 같은데. 별인데? 원래 말은 쉬워. 뭐래 정신이. 아, 괜찮죠? 정리할. 괜찮다고 해줘. 괜찮아요. 정리할. 다 해야 돼. 기동님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기뻐져 여기. 야 이 지발로. 아 뭐해? 오늘 우리가 셰프님 모셔서 얻은 게 있어요? 없어 진짜 하나도. 아니 재료만 날렸어. 경험을 해봤으니까 피드백. 네 형님 피드백 뭐요? 피드백 주신다고요? 이거 뭔데? 도망가시는데?